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면 또이 마늘이 수분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마늘이 통통해져요. 그러면서 또 아삭아삭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마늘 고추장 장아찌를 담가 보겠습니다. 햇마늘은 껍질을 까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햇마늘은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 막까지 깨끗이 씻어서 수분을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 고추장 장아찌는 삭히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삭히는 과정은 보름 이상을 삭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삭히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통에 마늘을 담아 주세요. 네, 이제 삭힐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물입니다. 소금. 네, 좀 저어주세요. 소금을 녹도록 저어주세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마늘이 굉장히 은근히 독해요. 그래서 삭히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야 고추장 장아찌는 이렇게 삭혀야 맛있어요. 네, 여기에 식초를 넣겠습니다. 이제 소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늘에 붓겠습니다. 예, 물을 한컵 정도 더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섞어주세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보름간 숙성시키겠습니다. 보름간 숙성시킨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 근데 지금 마늘 색상이 이게 연두색으로 좀 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밝은 곳에 두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추장에 버무리면 다 색상이 다 양념과 버무렸지만 이 색상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체에 걸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라주세요. 네, 잘 삭었어요. 마늘이 꼬독꼬독하게 잘 삭았습니다. 네, 이제 다 걸렀습니다. 네, 이어서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네, 고추장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잘 엉기라고, 네,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네, 간장, 매실청, 네, 물엿, 그다음에 소주. 소주가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 또 이렇게 마늘을 삭혀서 고추장 양념에 이렇게 버무려서 놔두면 굉장히 맛있는 고추장 마늘 장아찌가 또 됩니다. 밑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간장 마늘 장아찌 못지않게 고추장 장아찌는 더 맛있답니다.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제 삭히는 게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만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내내 두고 두고 드실 수 있답니다. 네, 이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달지 않지만 굉장히 맛은 좋습니다. 이제 체에 걸른 마늘을 넣고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또 되면, 숙성이 되면 또이 마늘이 수분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또 아주 마늘이 통통해져요. 그러면서 또 아삭아삭하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늘 고추장 장아찌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드실 때 통깨 넣어서 드세요. 네, 이제 완성되어서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된 마늘 고추장 장아찌는 냉장 보관하셔서 2, 3개월 숙성시킨 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래 둘수록 깊은 맛이 나는 고추장 마늘 장아찌 꼭 담가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